전세 낀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의 계약 갱신 행사 여부를 명시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임대차 분쟁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낀 주택을 거래할 때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행사 여부를 명시해서 분쟁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보완책의 효과는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런 카드를 꺼내게 된 계기는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데이터는 데일리한 기사에 기재가 됐던 내용인데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8월과 9월에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가 17,839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6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전세 낀 집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해서 이러한 분쟁을 막아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정부가 전세를 띄고 있는 집이라고 한정한 이유는 실제로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사고 팔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 전에 매수자가 등기 이전을 마치면 문제가 없는데 매수자가 미처 등기 이전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의왕시 아파트를 세입자가 나간다는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입장 번복을 하면서 기재부 장관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입장 번복 때문에 집주인과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거래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자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 거죠. 물론 정부의 말은 그렇지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그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정부의 말을 믿어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려면 법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사고 팔 때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임대차 분쟁을 잡을 수 있을까를 보면 단순하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게 하고 나중에
본인 상황이 이사 나갈 상황이 되면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떠한 제재도 없으니까. 결국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를 할지 말지 이러한 불확실성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기 전이나 후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끼고 있는 주택을 사고자 하는 그 매수자에게 주택을 팔기가 어려운 부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기 전이나 후나 집주인에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번거롭기만 하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완책의 효과는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정부가 꾸준하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아닐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공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가 귀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한,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입주까지는 최소한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자가 전세 거주가 아니라 집을 사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출이나 세금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전세 수요를 분산시킨다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면 반대급부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정부가 역시나 이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방관할 것이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 정부는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현재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만 집주인이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증액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세가 상승을 일시적이나마 막아놓는다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입장 번복을 하는 그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짧게 단기적으로 통할 뿐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장기적인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을 살펴봤는데요.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